자,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그리고 다이어트 음식들은 다 밋밋하잖아. 그죠. 그리고 약간 생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이상한 내가 싫어하는 냄새가 날 수도 있어. 맞아. 하다못해 물도 비려가지고 잘 안 먹는 사람들 맞아. 많잖아. 그런 사람들이 생 음식에서 나는 냄새가 참을 수 있겠어? 얼마나 욕하겠어. 그러니까 다이어트 또 오래 해야 되잖아.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뭘 쳐서 먹어요? 여러 가지 양념들을 쳐서 먹잖아. 그죠. 그런 소스들을 먹는데 소스들은 어떤 거라는 인식이 있어? 살찌는 거. 살찌는 거. 하지만 이 소스 중에서도 살이 안 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거의 제로 칼로리거나 아니면 정말로 당류가 낮은 애들이 있습니다. 까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핫소스류들, 타바스코나 스리라차 이런 애들은 생각보다가 아니고 정말로 당류가 낮고 칼로리들이 낮습니다. 헉, 신기하다. 특히 스리라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 칼로리에 근접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당이 안 들어가니까. 물론 완벽하게 제로는 아니야. 많이 먹으면 정말로 막 미국 엉아들처럼 핫소스 통이 어떤 줄 알아요? 우리나라 그 정수기 꼽는 거 그릇 안에 그거 막 부어 먹어. 거짓말. 아 진짜 그런 걸 집에다가 쟁여놓고 먹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먹는 양만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미국 엉아들처럼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죠. 살짝 뿌려 먹잖아. 그쵸. 그렇게 먹으면 정말로 다이어트를 괜찮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소스 중에서 좀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쵸.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걸로 먹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어. 살 안 찌는 거. 우리가 옛날에 그 뭐냐 서브웨이 편에서 다뤘듯이 어떤 거 있어? 딱 말해봐. 바로 머스타드. 머스타드가 의외죠. 옛날에 우리가 왜 머스타드는 살이 찌는 소스라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달니까. 달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들이 뭐야? 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 치킨. 옛날 그 전에는 치킨 너겟. 맞아. 얘네들이 문제였던 거야. 살 찌는 애들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살 찌는 소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생각보다 당류가 적고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뭐로 만들어요? 얘도 약간 겨자류처럼 그런 재료들로 만듭니다. 근데 겨자가 살이 찌는 거야? 아니요. 아니죠. 그리고 얘네들도 약간 매운기가 있는 식재료들이잖아요. 그럼 매운기가 있는 것들은 보통 우리 몸에서 열을 내기 때문에 그쵸. 다이어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살 찌는 소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얘가 조금 먹어도 향이 세잖아. 그죠.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이 맛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서도 양을 줄일 수가 있다. 머스타드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머스타드 종류가 있잖아. 허니 머스타드. 허니 머스타드는 꿀이 들어갔잖아. 어. 너무 달면 안 되잖아. 이건 약간 한국인들보다는 서양 음식 쪽에서 많이 먹던 머스타드. 뭐지? 그 스테이크하고 같이 곁들여 먹는 거 알아요? 우리는 잘 안 먹잖아. 셔가지고. 어. 홀그레인 머스타드. 아. 이게 생각보다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어. 얘는 오히려 일반 머스타드보다 단맛이 적죠? 그만큼 당이 안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만큼 시큼하잖아. 근데 이 시큼한 걸 좋아하는 분들, 우리같이 싫어하는 분들. 근데 시큼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 특유의 향을.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딱이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건 정말 순수한 식재료야. 순수한 식재료인데 소스야. 기름 중에서 좋은 기름은 뭐예요? 샐러드에 넣어먹는 올리브유? 그렇지,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도 소스 중에서 엄청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서브웨이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머스타드 말고는 뭐 넣어먹을 그랬어? 오일류나 거기다 소금이나 이렇게 뿌려먹으라 그랬죠. 왜 그렇게 했어? 이게 좋은 기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류는 당연히 별로 없겠죠, 기름이니까. 근데 지방기가 있는데 지방 중에서는 우리가 안 좋은 기름을 먹는 것보다 좋은 기름을 먹으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오일을 소스로 뿌려먹으면 향도, 올리브오일이 향이 좋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을 때 거부감이 느껴지는 향을 잡아주면서 다이어트 좋은 기름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름이 없나요? 왜 다 좋은 건 서양에만 있어? 들기름? 어 맞아? 맞습니다. 바로 어? 들기름. 들기름 살 안 쪄? 어. 아니, 살은 안 찌는 것보다는 좋은 기름이라는 거죠. 오. 올리브 오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살 쪄요. 나 들기름 파스타 좋아해. 아 봐봐요. 왜 들기름 파스타가 맛이 있을까요? 고소해. 왜 올리브 오일처럼 들기름으로 파스타를 했을까요? 비슷하기 때문인 거죠. 이 사대주의적인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 들기름 먹으면 돼요. 들기름 파스타. 어,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 바로 토마토 퓨레예요. 이건 뭐예요? 의외인데? 케첩 같은 거 아니에요, 퓨레가? 그러니까. 케첩하고 퓨레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퓨레 중에서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는 케첩하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퓨레는 케첩에 비해서
가공이 좀 더 덜 된 토마토 소스죠. 오히려 그래서 천연으로 만들어진 토마토 퓨레 같은 경우는 좀 더 토마토 함량이 높고 그만큼 설탕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당이 낮고 그 대신에 그리고 더 신선한 맛이 나고 더 건강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좋은 소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마토 함량이 높은 퓨레에 되는 거예요. 토마토 함량이 낮고 당 함량이 높은 거는 케첩하고 다름이 없다. 토마토로 만들어진 소스면 맛이 없겠어?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미 그 토마토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죠. 그냥 토마토 싫어하는 사람도 케첩 먹잖아. 맞아. 그래서 퓨레도 먹을 수 있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골라 먹으시면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로 가루류들이에요. 가루로 뿌려 먹는 소스들. 이것들 뭐가 있을까? 파마산 치즈가루. 아니겠지. 그냥 희망상을 말해봐. 왜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어요. 파마산 치즈가루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면 저 피자 가게에 있는 것들 있잖아. 그거 다 털렸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원초적인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소스류 뭐야? 향신료 중에 소금! 그리고 하나 더! 단맛 나는 거 말고 후추죠. 바로 야. 소금하고 후추. 일단 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얘네들 당이 들어가 있어? 아니 그리고 얘네들은 다 소금 뭐야? 파단물로 만든 거야. 후추 뭐야? 후추라는 그 알맹이 얘 갈아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당이 들어가고 뭐 건강에 안 좋은 게 들어가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천연 당이 낮은 식재료 중에 소스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서양 쪽으로는 뭐 페퍼런치노? 그 있잖아요. 약간 매콤한 맛 나는. 알아. 이런 것도 되게 낫습니다. 당류가 낮고 그리고 매콤함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또 고기류들하고 같이 먹을 때 이걸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단 또 파프리카 가루. 아. 그 파프리카 파우더 같은 거는 또 이걸 뿌리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약간 사람마다 다른데 튀긴 음식을 먹는 향이 난다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고춧가루 같은 경우도 고춧가루에 뭐 설탕이 들어가? 아니 꼭 나트륨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많이 뿌려 먹으라 그랬나요? 파마산 치즈가루처럼 막 이렇게 막 투하하라 그랬나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소스도 조금 다른 소스들에 비해서 당이 낮고 칼로리가 낮고 살이 덜 찐다 뿐이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럼 모든 음식이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현명하게 골라서 드시면 취향껏 골라 드시면 다이어트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려요. 빠이!